이제 환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환청 베델의 집에서의 대처 방법에서 한 5분짜리로 제가 편집을 해둔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시죠. 그래, 방금 이제 그 베델의 집에서 그 환청을 대하는 법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조현병 당사자를 지금 카나리아에 비유를 했죠. 흔히 책에 나오고 하는 비유예요. 뭐냐면 공기가 탁해지면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래서 옛날에 광산에 광부들이 들어갈 때 항상 카나리아를 광산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카나리아가 죽으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거의 이제 나빠졌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카나리아에 비유했는데, 그거를 저는 1급수 어종, 3급수 어종이라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입니다. 물고기로 따지면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건데,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이기 때문에 물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욕구가 뭐냐, 자 앞에 이야기했던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런 사회면, 이런 것이 존중되고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대해주는 사회면 우리 당사자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게 안 돼 있죠. 우리가 특히나 진실성의 욕구와 화목의 욕구가 잘 충족이 안 돼요. 현재 우리 사회가 진실하지 않은 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을 할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죠. 남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사자들의 경계심이 자꾸 발동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말을 해도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밖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나 동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엄마와 대화를 나눌 때, 아빠와 대화를 나눌 때 진실성이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저 말을 내가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을 낫게 해주시려 하면 당사자들이 먼저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믿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정직한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방법은 절대로 당사자들이 나를 믿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당사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이 병을 치료하겠다,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애들로서는 한 번씩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애들은 또 실망하고 실망하고 정말로 믿어도 될까 못 믿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애가 사실대로 말하면 애가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대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자꾸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둘러치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야기는 화를 내고 난리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거 겁내고 화 안 내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력하시다가 보면은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집에 온 집이 다 화가 나서 온 집에 기물을 다 때려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그렇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분들은 항상 정직하게 말씀하시려고 해야 된다니까. 항상 정직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둘러대기 시작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쉈다, 컵을 집어 던지고 막 온 그릇을 집어 던지고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쉈다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폭력이 나오면 112에 신고해서 입원시켜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고 야 다소에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치면 나중에 그 화가 가라앉고 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대화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몰래 약 먹이는 거. 이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몰래 약 먹이시는 분들 꽤 있어요. 주스에 몰래 약을 타 먹인다. 심지어 뭐 약을 막 갈아가지고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물에 녹여가지고 막 몰래 주사바늘 이용해서 우유 거기에다가 주사로 약을 넣는 거죠. 주스 같은 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의심을 안 하겠죠. 개봉조차 안 된 우유팩이니까. 개봉조차 안 된 주스팩이니까. 근데 부모님 중에 주사바늘로 거기에다가 약을 집어넣는 부모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야 내가 진짜로 좋은 방법 찾아냈다고 좋아하시거든요.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약을 먹이는 건 뭐냐 하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데 차라리 고름이 차 있으면 터져야 되거든요. 다 골마서 터져서 고름을 짜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고름이 꽉 차 있는데 고름 안 터지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건 절대로 치료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 차라리 자기가 약을 안 먹어서 확 들고 터져서 횡설수설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그럼 그때부터 새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든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미봉책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명 가르쳐주는 문제도 제가 늘 이야기해요. 병명을 가르쳐줘야만 그때부터 본인이 노력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병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겠느냐고요. 자기가 무슨 문제, 무슨 병인지 무슨 문제인지를 자기 자신이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하겠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병명 모르고서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만 난리를 다 쳐댄다 할지라도 병명 가르쳐줘야 되면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똑바로 내가 해줘야 될 이야기는 똑바로 해줘야 된다는 게, 난리를 치거나 말거나 간에. 그래서 그래야만 뒤에 다 또 수습을 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거는 이제 가외 이야기를 조금 드린 거고, 아무튼 이 베델의 집에서는 지금 보면 환청하고 대화를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환청에게 치라고, 환청 씨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문화니까 그렇죠. 우리 문화에서 또 뭐 씨라고 해도 되죠. 근데 뭐냐, 환청을 존중해줘라 하는 소리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처럼 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환청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올 때, 환청이 보면 내가 반말하면, 환청이 나한테 반말한다고 해서 내가 지한테 반말하면 지도 나한테 계속 반말해요. 내가 화부리면 지도 나한테 화부려요. 내가 존댓말을 쓰면 지도 존댓말을 써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환청은 일종의 이게 환청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인간관계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면 지도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 지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이고. 자, 환청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단체가 인터보이스. 인터보이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지금 보면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해서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1980년대에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 마리우스 롬이라고 교수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영국으로 확산이 되고, 지금은 유럽으로 확산이 됐다가 미국으로 확산이 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인터보이스는 뭐냐?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인터보이스예요. 이런 것인데,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환청을 환청이라 하지 않고 목소리라고 한다. 목소리라고 이야기. 목소리를 이 단체는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목소리에 대한 수용,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수용을 강조하는 단체죠. 자, 그래서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 의하면 환청은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의 맥락 속에서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환청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소리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잘 대화를 나눠보면 충분히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목소리의 촉발 요인은 뭐냐? 불안전감,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우리가 안전의 욕구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은 이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환청이 들린다. 그다음 두려움. 그다음에 공격성. 자,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이런 때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자신의 성적인 느낌, 안에 성적인 느낌이 올라올 때, 타인의 성적인 느낌을 내가 받을 때, 통제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죠. 또는 어떤 상황, 통제감 상실 느낌에 직면할 때인데, 예로서 낯선 상황, 낯선 상황에 갔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낯선 사람과의 만남, 또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가 막 불안해한다, 그럼 나도 같이 불안해지죠. 엄마가 화를 낸다, 나도 같이 화가 나죠. 엄마가 슬퍼한다, 나도 같이 슬퍼지죠.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몸의 피로 등등, 몸이 많이 피곤할 때, 보통 사람도 몸 엄청나게 피곤하면은 이게 환청도 들리고 환시도 보여요. 몸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하면, 또 흔히 잠들기 전에나 잠 깰 무렵에는 보통 사람들도 환청 듣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집안에 아무도 없더라. 뭐 깰 때 분명히 엄마가 나를 뭐라고 뭐라고 해서 깨워서 일어난 것 같은데 집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경우들은 보통 사람들도 흔히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통 사람들도 많이 피곤하면 환시 이런 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예를 그 제가 상담하던 그 어머님 예로 들어드렸지 않나요? 이 어머님 자기 지난번에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아버님이 위독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몇 날 며칠 계속 간병을 하고 그날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저녁에 밤에 침대에 와서 침대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들 한 너댓 명이서 방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옆에 보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 잡아다가 집어 던지고 앞에 보니까 컵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환시로 컵이 있는 거죠. 그래, 컵 집어 던지고 막 안 죽으려고 저항하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등등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저는 처음 들을 때 한 5분 그러다가 간신히 소리를 질러서 자기 큰아들이 쫓아와서 쫓아오니까 이제 그 장면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5분쯤 그랬나 했는데 다음번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물었더니 그 상황이 4시간 이어졌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4시간 동안 자기 혼자서 막 침대에서 막 계속 싸운 거예요. 이 환시로 나타난 남자들하고 계속해서 4시간을 싸우다가 그런데 목소리가 나와서 아들을 못 부른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랬다가 4시간 만에 간신히 목소리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자던 아들이 쫓아와서 엄마 왜 그래 하고 아들이 오니까 마음이 진정돼서 환시가 없어졌고 근데 이 아들도 그렇죠. 엄마 그냥 수면제 먹고 자 하고 좀딱 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아들 보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지 말고 엄마 수면제 먹고 자 하고 가지 말고 엄마가 수면제 먹고 잠드는 걸 보고 가라. 엄마 옆에 있어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됐건 아들이 다녀가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돼서 수면제를 먹고 좀 있었더니 잠이 들어 잤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도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받는 분인데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데 보통 사람도 그렇게 내 몸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하면 그렇게 환시 다 보여요. 그 선생님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른 학교 선생님 한 분한테 남편을 하고 이혼하고 났는데 한 석 달, 넉 달을 매일처럼 집에만 들어가면 집에서 귀신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벽에서 귀신이 튀어나오고 어디서 귀신이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매일처럼 차 안에서 잤대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차 안에서 이러고 자나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내가 저놈 귀신들 다 쫓아내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귀신들하고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벽에 있는 귀신, 벽에 머리 내밀고 있으면 그 귀신 뽑아내가지고 그 안 나오려고 막,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놈을 억지로 막 뽑아내가지고 창문 열어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뭐 하고 막 온통 막 오만 난리를 쳐가지고 귀신들하고 싸워댔더니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귀신들이 집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죠, 귀신들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도 환시 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야기에 환청 듣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 내 몸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상황이면 그런 겁니다 하는 거예요. 환시 본다, 환청 듣는다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힘을 얻을 때 촉발요. 이거는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자신을 칭찬하거나 등등 이런 환청이 들리겠죠. 대단하다. 뭐 박수치는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근데 당사자 본인의 대처법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많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무시한다. 안 들으려 한다. 분산 기법이라 하는데, 저도 제가 옛날에 썼던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2003년도에 썼던 책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분산기법 쓰시라. 무슨 말이냐면, 환청이 들린다 하면 음악을 들어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집안에서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라. 등등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제가 참고로 했던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환청 들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분산기법을 써라. 분산기법이라고 하는 거면 주의를 딴 데로 전환시켜라.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환청이 들리면 괴로우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그래서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음악 크게 틀어놔놓으면 환청이 덜 들리니까. 그 다음에 환청이 들릴 때마다 친구들한테,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거실로 나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들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려 하고 등등 이런 친구들도 있고, 등 나름대로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분산기법은 알아서 사용하는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 보면 분산기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당시에는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거 소용없다 이 이야기예요. 분산기법은 소용이 없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때는 안 들려요. 음악 들을 때는 안 들리는데 음악 끄면 들려요. 딴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안 들리는데 딴 사람 집에 방에 혼자 오면 들려요. 그 뭔 말이냐면 미루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피할 수 있을 뿐이지 환청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환청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미 이제 비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된 방법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책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 방법은 연구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그럼 효과가 있느냐, 이 연구는 누가 했다는 소리냐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 수만 명의 환청을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7, 80%가 목소리 무시하기 전략을 쓰더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당사자들이 선택적으로 목소리 듣게, 이건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즉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는 듣고 듣기 싫은 목소리는 무시한다. 무슨 말이야? 나 칭찬하는 목소리는 듣고 나 욕하는 목소리는 무시한다. 이런 전략. 그 다음에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기, 이것도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쓰는, 목소리하고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 이 방법 쓰는,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는 건 뭐냐면, 자 낮에 지금은 내가 일해야 되니까 우리 이따가 저녁 8시에 대화하자. 목소리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내가 목소리한테 약속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녁 8시에 대화하기로 약속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약속하기예요. 이제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대처법이,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하라. 하루 종일 떠들지 마라. 저녁 8시부터 우리 1시간만 대화하자. 특정 시간을 부여해라.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어겨도 내가 몇 차례 요구하면 목소리도 거기에 순응한다 이 이야기예요. 목소리에게 말 대꾸를 해라. 말 듣고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고, 내가 그런데 중요한 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나한테 욕한다고 막 잘 화내고 싸워요. 속으로, 자기 마음 속으로 목소리한테 야, 이 개새끼야 하고 제발 꺼져라 하고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막 화내고 하는데 싸우면 목소리, 이 싸움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점점 더. 그래서 싸운다는 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목소리한테 화내는 거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수치스러워 하는 게 나의 비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죠. 이 목소리는 자기 마음속 소리니까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뻔하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얘가 꼼짝 못할 거다. 이 말하면 정말 수치스러워서 쩔쩔맬 거다. 이 말하면 입도 못 열 거다. 그런 말들만 골라서 콕콕 찍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한테 내가 항변하려고 하다가도 말고 너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놈 아니냐. 이때까지 했는 게 뭐가 있느냐. 너는 지금 백수로 그냥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나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당하고 있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럼 안 당한다는 게 뭐냐? 반대 증거를 내가 찾아내야죠. 무슨 말이냐?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라고 말 대꾸를 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듣고만 있지 말고 적어라. 필기해라. 적는 거 이거 무지무지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적고, 제가 권하는 거는 단지 적지만 말고 적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그걸 읽어보고서 대꾸. 아, 이때 내가 맞아. 내가 이렇게 대꾸했었어야 됐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마트에서 같은 데가 당했을 때 돌아와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너무 억울한데 그랬을 때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이렇게 대꾸해야 되겠다. 그럼 다음에 거기 가면 그렇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어놔 놓고 내가 이거에 어떻게 대꾸하면 될까를 궁리를 하면 좋은 대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라. 그다음에 당신이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 말은 뭐냐면 털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상담자, 목소리를 들어주 이거를 가지고 대화해 주는 상담자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참 어려움이 뭐냐면 상당수의 상담자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방법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상담자 또는 친구 또는 부모 누구한테든지 간에 목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자기가 적은 거 있으면 적은 거 쭉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덧붙여서 목소리도 그렇고 망상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스파링 파트너냐 하는 거예요. 연습 상대라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는 이유가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좋으면 망상이나 환청 이런 거 안 생겨요.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망상과 환청 속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망상과 환청 속에서 망상 속에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내가 대인관계 연습을 하는 거죠. 나의 주장훈련을 하는 거예요. 환청을 대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장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다 현실생활에 힘든 이유가 뭐냐.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주장적이라는 건 뭐냐. 한편 침묵하는 거. 비주장적인 거예요. 입 닫는 거. 입 닫고 말 안 하는 거. 이거 비주장. 또 한편으로 화만 내는 거. 소리 지르고 화내고 흥분하는 거. 흥분해서 말하는 거. 이거 비주장적인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어내요. 주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한 음성으로 따박따박 가장 좋기로는 웃어가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따박따박 다 하는 게 요게 주장적인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인관계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도망을 왔는데 자, 이 망상이나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주장적인 말을 연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연습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연습 나의 연습 상대로 생각하고 그들과 주장 훈련을 해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